아니 내가 딱 동호수를 들었는데 웅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내부가 솔직히 얼마나 고추기길래 그러나 했거든요. 연산땡님은 그럼 어디 살았어요? 체리몰디. 체리몰디. 우와. 자, 저는 지금 해운대 센텀파크에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영상을 혼자 찍는다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겉만 이렇게 맴돌았는데 오늘 이제 입주민분께서 무려 59평의 알랄 세대를 한번 초대해 주셔갖고 거기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또 센텀파크에 사셨던 특별 게스트들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죠. 센파크에 무슨 일이시죠? 예? 센파크에. 아, 예. 입주민분께서 59평을 또 보여주신다고 하셔갖고 알랄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왔습니다. 광고. 요새 포스코 광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계속 더 샵을 오게 되는데. 근데 혹시 그 파크시티 그 때문에 물어본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예, 저는 그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 오, 진짜 핫 이슈였죠. 예, 저도 봤어요. 그거 뭐 실제로 있는 거라고 그걸 봤는데. 아, 보셨어요? 예. 아. 근데 뭐 굳이 뭐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일각에서 뭐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그, 얘기가 있던데. 코리까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던데. 뭐 제가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판단해서 간 거니까. 뭐 실제로 이제 돈을 주신다는 분도 계속 있으세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제가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투명하게 한다. 예, 저는 돈을 받으면 유료 광고 포함 찍으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앞으로 거액의 광고가 들어와도 단칼에. 거액? 거액이 들어오면 뭐. 한번 고민해보는. 뭐, 나 홀로 아파트라도 갑니다. 예, 아무튼 오늘, 아무튼 그렇고 제가 자의로 한다는 거 네,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아니 내가 딱 동호수를 들었는데 웅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우리 연산땡님이 또 여기에 실거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높은 층수에 뷰가 잘 나오는 동호수는 거의 처음이라서 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저도 네. 솔직히 센텀파크 궁금했어요. 근데 내부는 뭐 사람들이 하도 뭐 이제 구축이다 해서 뭐 내부가 솔직히 얼마나 구축이길래 그러나 했거든요. 물론 인테리어 돼 있겠죠. 하지만 네네. 이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조망 이런 게 좀 궁금하니까 가서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진짜 이 단지가 저번에 그 감성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감성적이었어요. 아, 예, 그때 좀 고생했습니다. 혼자서 카메라 이따시만한 거 들고 이 요래저래 찍으면서 경비아씨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그것도 오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고 지금 센텀파크가 2005년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건물만 봐서는 구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디자인하고 이런 게 되게 훌륭해요. 맞죠? 그리고 단지 안이 진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숲처럼 되어버렸어요. 웅장하죠. 네, 산책길과 그런 인프라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교통이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네. 동해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통의 약점도 조금 보완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동해선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둘 다 살아보셨군요. 그렇죠. 네. 동해선이 없을 때는 사실 제가 뚜벅이었을 때여가지고 대학생? 그렇죠.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아 졸업하고 되게 좀 힘들었고 또 버스 노선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교통적으로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 동해선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그냥 부산 부동산에 제가 봤을 땐 부산 부동산에 그냥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네. 어디까지? 네. 그냥 이제 구축이라고 까이면서도 늘 이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 그리고 태방님 네. 구독자들 중에서 그 네. 태박이 채널에 입덕하게 된 네. 영상 중에 하나가 네. 저는 그 센텀파크 그거 아, 그 영상에서 아, 예. 좀 히트쳤죠. 아,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히틀러, 영상 히틀러 히틀러 사실 어제도 보고 왔는데 아 네. 진짜 그 아, 진짜? 센스가 네. 그 2탄 안 나옵니까? 아, 2탄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게 또 나머지 한 게 뭡니까? 본인 영상? 본인? 아니 너무 그렇게 저급하진 않고 그 명륜 2차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영상 아아아예당했어요. 아, 예. 아, 그걸 아, 그거 제가 그걸 처음 예. 보고 와 진짜 예. 장난 아니다 입덕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 두 영상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 동이 114동이죠 네, 보이네요. 네, 114동이 그 지도에서 보면 제일 앞동이에요. 제일 그렇죠. 백화점 쪽으로 맞닿은 동. 그렇죠. 센텀시티랑 마린시티 쪽에. 뭐 그냥 뭐 후덜덜할 것 같습니다. 봐도 그냥 상상만 해봐도 맞죠. 그게 굉장합니다. 네, 59평이 또 이제 길쭉하게 생긴 타워형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차 커뮤니티거든요. 아,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가장 가까운 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망도 좋고 실제로 생활하는 커뮤니티랑도 가깝고 아. 여기 안에는 이제 독서실이랑 각종 뭐 GX실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쪽에 네.
요새 신축 아파트에 대비해도 맞죠. 여기는 약간 무대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음악회 같은 거. 그런 그렇네요. 요즘은 네. 좀 힘들겠지만. 네, 그렇게 무대처럼 해놓고 여기 또 잔디밭. 나름 또 예초기도 하면 또 최근에 또 미르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무튼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정말 좋아서 구축임에도 항상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학군 있잖아요. 학군. 학군. 네. 사실, 명품 학군. 네. 아 저기 학군 보이네요. 아 그렇죠 저거. 센텀초. 아 센텀중. 센텀중. 센텀중 출신입니까? 아니죠. 아 예예. 예. 아, 저는 학군을 마치고 온 케이스라서. 아, 예. 학군이 좋다고는 들었어요. 네 아무튼 뭐 센텀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센텀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또 센텀중 100% 배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맞죠? 네. 예. 그 남학생의 경우에는 센텀고까지 이제 스트레이트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가서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와, 뭐 대리석 많이 발라놨네요. 아, 입구도 좀 다른데요. 넓지. 아, 진짜요? 하이. 그 연산땡님은 그럼 어디 살았어요? 아, 지금 아, 지금 부모님 살고 계세요? 아, 지금 살고 계시죠. 아, 어딘가요? 아, 이거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나중에 추후에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지 쪽. 그렇죠. 알겠어요.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여기 다시 처음 와봐요. 114동까지. 아 진짜요? 10년 살면서 긴장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 집 보고 그 다음에 연산땡님이 넌 비교되는 거야? 연산땡님이 결혼 전에 10년 동안 사셨던 네. 그 집도 한번 가보는 네, 걸로 잠깐. 네. 네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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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분이 나와주셨는데 네. 굉장히 젊은 분이. 네. 아, 네. 제가 행인 같은 분이 그냥. 되게 심지어 예. 훈남이세요. 아, 훈남의 행인 아. 같은 분이 네, 아. 예, 나이키 스포츠웨어를 입고 네. 조깅을 하다가 네. 오셨습니다. 주말 아침에. 아, 희망이님 예. 이렇게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연산생님도 네. 생각보다 너무 이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실물로 보니까 예. 이게 영상에서 보던 그런 궁금증이 아~ 네네네 그런 느낌이다. 와 근데 오늘 동호수만 들었는데도 네. 굉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뷰가 아, 도대체 아니야. 얼마나 할지 아니요 아, 긴장됩니다. 네. 아. 초긴장 상태. 초긴장 상태. 네 초특급 알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광안대교 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예, 나온 과연... 저희가 이제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가보실까요 그러면? 예. 아 이게 맨날 밖에서만 보다가 이 안에는 처음 들어와봐요. 네, 이거 로비는 멋있다. 최대예요 엘리베이터가. 1세대. 아 여기는 4세대가 네, 4세대. 세대를 지르고 있는. 아 좋네요. 어, 대리석 보이죠? 2006년에 이렇게 과감하게. 어 그니까 대리석 마다 요즘 거 같아. 그죠. 이렇게 상태가 되게 깨끗한 거 네. 아 근데 여기가 4층이네요. 네 여기는 4층이 이제 일반 아파트의 1층이라서 네. 저희도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네. 조금 이제 헷갈렸었어.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네네 집에 인테리어를 많이 하신 상태인가요? 아 여기는 인테리어를 안 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예. 아, 센텀파크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제일 많이 이제 공사하는 데가 여기라고 하죠. 여기는 모든 네. 집이 다 인테리어 아 네. 거의 모든 집이요? 네, 거의 모든 집. 그, 네. 그러면 인테리어 안 된 집을 좀 보고 싶네요. 저희 집이죠. 아 그래 원조집이 한번 보는 걸로. 인테리어 안 된 집은 그 옛날 그 체리 느낌? 네 체리 몰딩. 아 체리 몰딩 그 느낌. 네. 어, 체리 몰딩. 보면은 체리 몰딩 가능합니까?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아, 나 이제 엄마한테 할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체리 몰딩을 하기에는 진짜 쉽지 않아가지고. 그 쉽지 않은 걸 하고 계시는. 이겨내고 있죠. 극복. 아, 인테리어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이렇게 네. 양해문까지. 네, 네. 상시 걸어놓네요. 항상 이제 걸려있거든요. 그전에 학교 시절 잘 나가. 그 태박이님 그 영상 보고 제가 신청한 거거든요. 아 맞아요. 아. 파크시티가 이제 하나의 또 그게 되었네요. 네, 그 그때 너무 저희 집이 그때 딱 백삼동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아. 그 비타이. 예 예. 네, 그래서 아.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네. 예. 아, 네. 그 꽃목걸이. 아 그렇죠. 네, 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 돈 받고 찍은 거 아닌가? 오해를 샀다. 어 그러니까. 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예. 어, 시발 시코드가 맞죠? 네. 와. 취기인데요? 와, 중국까지. 예. 저 입구만 왔는데 약간 형편인데요? 예. 아니, 무슨 입구가 이렇게 크나요? 어, 입구가 되게 넓다. 예. 원래 상태는 이건 없는 거예요. 아, 원래도 이건 있는데. 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화로 이렇게 확실히 그런 느낌이라. 네, 네. 약간 모던한 예, 저희, 인테리어를 하신 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옷도 약간 모던하시네요. 그레이. 여기 흰색, 검은색, 회색.
네. 딱 깔끔한 네. 느낌을 네. 주셨네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와. 자, 타워형이라서 네. 거실부터 걸을까 볼게요. 네. 이게, 또 보십시오. 이게 헤링본, 헤링본. 아, 네. 와, 너무 깔끔한 인테리어예요, 진짜. 그레이 톤으로 해서. 자, 앞으로 쭉 가볼게요. 지금 양옆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네. 나름 저희 집에 이게 블라인드가 그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아, 이거 제가 이거 부끄러운데. 우와. 이거 완전 그거네. 순맛 순맛. 말을 잇지 못했어. 와, 이거 이야 튀긴다. 와. 저 보니까 주탑이 제가 상상했던 그 체리 몰딩보다 연산댁 집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연산댁 원래라면 한 요정도 찍기로 했는데 또 막상 찍으니까 더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네요. 아까도 잠깐 가봐요. 더 찍고 싶죠.